여러분들, 오늘은 제가 우유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려고 하는데요. 우유를 좀 건강하게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자, 우유 드시다 보면은 약간 속이 안 좋아지고 배에 가스 차고 또는 설사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. 또는 좀 그냥 괜찮은 분도 계실 텐데요. 자, 오늘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. 어떻게 하면 우유를 좀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 드릴 거고요.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, 그리고 또 좋아요, 구독, 알림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우유 좋아하시죠? 저도 우유 즐겨 먹습니다. 근데 보면 주위에 이제 우유를 잘못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그쵸? 왜냐면 우유만 먹으면 속이 안 차고 가스가 차고 배가 부글거리고 이런 분들이 간혹 계셔요. 그 이유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. 우유 속에는 유당이 있죠. 젖당이라고도 부르는데 영어로는 락토스라는 유당이 있습니다. 이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죠. 이제 락타제라는 효소가 있는데요. 이 락토스를 분해하는 락타제라는 효소가 부족한 분들이 계셔요. 예. 그런 분들은 유당이 들어오면요, 그거를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집니다.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,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느냐? 사실 이제 우리가 어릴 때도 우유를 먹고, 또 어릴 때 분유도 먹고, 또 모유도 먹잖아요, 아기 때. 근데 모유 속에도 다 이게 들어있거든요, 락토스가.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릴 땐잘 먹어요. 예, 왜 그러냐? 어릴 때는요, 유당 분해 효소를 충분하게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예. 근데 이것이 이제 우유를 끊게 되고, 모유를 끊게 되고, 밥을 먹게 되면서 점점 성장하면서 이 분해 효소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. 예.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이 분해 효소가 부족해진 사람들은 우유만 먹으면, 예, 유당을, 이 락토스를 분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분해되지 않은 성분이 어디로 가느냐? 소장, 대장으로 넘어가죠. 그러면 대장에 가게 되면 이게 수분을 끌어당깁니다. 예, 수분을. 그러면 설사를 하게 되고요. 대장 속에는 여러 세균들이 있잖아요. 예, 이 대장균들이. 균들이 이제 그것들을 분해하다 보니까 가스 차면서 자꾸 배도 더부룩해지고. 그래서 우유를 안 마시게 되죠. 그래서 이렇게 우유를 마시면 유당을 분해하지 못해가지고, 예, 속이 안 좋은 분들. 그런 증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? 유당불내증이라고 부릅니다. 유당불내증.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던 이야기일 것 같아요. 젖당불내증이라고도 얘기합니다. 그래서 이 한마디로 유당을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분들인 거죠.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, 이 유당불내증하고 유당불내증이 아닌 다른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이런 거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것을 구분하는 간단한 방법을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예, 간단한 방법. 요즘에 이제 슈퍼마켓 같은 데 가보면, 이제 큰 마트 이런 데 가보면 이제 우유 종류가 있잖아요. 그 중에서 딱 찾아보면 이런 우유가 있을 겁니다. 락토스가 들어있지 않은 우유. 뭐 락토프리라는 말을 써가지고 락토프리 우유라는 게 있는데요. 그런 우유를 한번 사보세요. 네. 그래서 한번 드셔보십시오. 만약에 내가 유당불내증, 그러니까 락토스를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갖고 속이 안 좋았던 분들은 이 우유를 먹었을 때, 여기는 유당을 뺀, 예, 거의 락토스만 뺀 우유거든요. 예, 다른 성분들은 단백질은 들어가 있고요. 그러니까 당연히, 예, 영양은 그대로 섭취할 수 있죠. 단백질 섭취할 수 있으면서 속은 편한 우유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. 만약에 이 락토프리 우유를 먹어봤을 때 속이 편해져 편하다, 그러면 유당불내증이 맞아요.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똑같이 이걸 먹어도, 예, 똑같이 그냥 계속 더부룩하고 속이 안 좋다, 그러면 그거는 지금까지 유당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. 다른 이유였던 것입니다. 그 다른 이유가 뭘까요? 물론 흔하진 않지만, 이 단백질 중에, 유당, 그 우유 속에 있는 단백질 중에,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. 카제인. 예. 요 성분에, 민감하고 알러지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. 예. 요런 분들은 우유를, 락토프리를 먹어도 카제인은 빠진 게 아니고, 그냥 그 락토스만 뺀 거기 때문에, 분명히 아마 속에서 반응이 나타날 겁니다. 바로 소화도 안 되고 더부룩하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. 그리고 과민성 대장증후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만약에 락토프리 우유를 먹는데 편안하다 한 분들은 이제 락토프리 우유를 드시면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시면 좋겠고요. 왜냐면 우유에는 좋은 단백질이 많이 있으니까. 만약에 그걸 먹어도 그렇다, 카제인에 좀 약간 민감한 분 같다 하면은 사실은 우유를 계속 먹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 예, 그런 분들은 좀 다른 방법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우유에 대한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요. 사실 우유 굉장히 좋은 식품이죠. 예, 굉장히 단백질을 공급원으로 좋고
또 많은 영양소들이 칼슘도 많고 풍부합니다. 그런데 여기 들어있는 락토스를 분해하는 락타아제 부족한 분들은 유당불내증. 그래서 그런 분들은 락토프리 우유를 드시면 되고, 만약에 카제인 같은 거에 민감성이 있다 그러면 우유는 좀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맞습니다. 그런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단백질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우유에 대한 말씀드렸고요.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